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 가구 실태가 발표됐는데 서울의 주거 빈곤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이 전국 도시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 빈곤 가구 실태 분석 자료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예. 이 주택법에 따르면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화장실 등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995년 589만 가구부터 2015년 156만 가구까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은 46%에서 8%대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예. 이처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관악구와 금천구, 동대문구 순으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서초구와 강남구는 낮았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주거복지정책을 과신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